안 한쪽과 한쪽이 완전 차이가 나죠. 물론 눈의 굴곡이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완전 스키니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직각처럼 올라가서 굴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눈두덩이를 살짝 이렇게 누르면 이 원리를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마스카라에 대한 질문의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어요. 요즘 우리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눈에 아무래도 좀 포인트를 주고는 싶은데 좀 진한 화장보다는 내추럴하면서 깔끔한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또 사용하는 게 마스카라 제품인데 제가 제 영상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총 다섯 가지 제품을 아예 그냥 총 집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번짐 없고 지저분하게 발림 없고 예쁘고 짱짱하게 오래 유지되는 컬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만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와 마스카라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눈의 굴곡이나 모양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일단은 해보시면 그 전에 잘 안 됐었을 때보다는 좀 더 한올한올 뭔가 존재감 있는 속눈썹 연출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데이지크 뷰러를 가지고 왔어요. 할 때에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너무 세게 집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세게 집어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직각처럼 올라가서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굴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눈두덩이를 살짝 이렇게 누르면 얘가 꺾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 원리를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 속눈썹을요, 내 뷰러 안에 최대한 다 넣어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열어서 살짝 대고 전체적으로 잡아줘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속눈썹이 뷰러 사이사이 잘 집혀 들어갔는지, 조금이라도 아프면 살이 찝힌 거니까요. 처음부터 세게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주면서 다 들어갔는지 아프진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 넣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세게 그냥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요. 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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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보이시죠? 그냥 뿌리 쪽이 바짝 올라가게 돼요.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해서 그런 거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줬을 때 나의 속눈썹이 잘 올라가는지를 해보면서 느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집었어요. 굴곡을 만들어주면서 끝까지 같이 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계속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잡고 잘근잘근 올라가세요. 살짝 기울여요. 그래서 앞부분도 잡아서 올려주시고, 근데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뒤쪽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올리는 거겠죠. 한 곳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요, 고루고루고루 해주셔야 속눈썹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 저 앞에 하는 거 힘은 똑같이 잘근잘근잘근 저는 잘잘잘잘 잡아준다고 많이 하거든요. 살짝살짝 결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속눈썹이 좀 짧으신 분들은 뿌리 쪽을 힘을 좀 더 주시면 되고요. 속눈썹이 너무 기시거나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데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은요, 뿌리를 너무 가까이 잡으면 눈두덩이에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뿌리보다 조금 더 떼서 그 외의 분들은 뿌리에 가깝게 잡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딱 올라갔죠? 이제 여기서 올라간 속눈썹에 조금 더 힘을 바짝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추천할 제품 중에 첫 번째는요, 더 페이스샵의 매직 뷰러 마스카라 컬링어 블랙입니다. 더 페이스샵 제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숨은 꿀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아마 제 영상에서도 제가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같이 발라볼게요. 얘가요, 바를 때 뭉침 있게 발리는 거 전혀 없고요. 혹시 속눈썹에 그 두께감이 많이 얇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발라주시기 되게 좋아요. 얇은 아이들이 같이 잡히면서 조금 더 존재감 있게 만들어주기가 좋거든요. 그게 요 솔 자체가 일정한 간격이 따다다다닥 있으면서 스크류 모양으로 잡혀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속눈썹이 좀 얇다. 얇은데 뭔가 볼륨감보다는 좀 풍성해 보이는 그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 마스카라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도 살짝만 발라볼게요. 안 한쪽과 한쪽이 완전 차이가 나죠. 저는 반대쪽만 마저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요. 이 제품은 디어 오운의 노 리밋 마스카라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처음에 디어 오운이 런칭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되게 꾸준히 사용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은근히 디어 오운 마스카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숨은 꿀템이라고 봐주셔도 되는데요. 굉장히 솔이 촘촘하면서 볼륨감 있게 형성을 해주기가 좋은 마스카라예요. 나는 속눈썹 숱이 적어서 한올한올 올리는 것보다는 좀 풍성하게 살짝 떡지듯한 그런 연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디어온 노 리밋 마스카라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자, 제가 눈에도 발라봤는데요. 이게 간격이 촘촘하지만 안에 제형이 쫀쫀하고 촉촉한 섬유질이어서 굉장히 풍성하게 연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거나 과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더 페이스샵의 매직 뷰러 마스카라 컬링업 블랙입니다. 이 제품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정말 속눈썹이 좀 한올한올 올라가면서 속눈썹도 잔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잔털을 살짝 뭉치게끔 잡아주면서 하나의 예쁜 속눈썹을 만들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얘가 C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스크류 모양으로 돌리면서 가는 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간격이 굉장히 일정해요. 이 일정한 간격 사이에 섬유질이 따다다다닥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컬링을 했을 때 나의 속눈썹을 그 일정한 간격대로 잡아주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싱력이 굉장히 빠르고 역시나 번짐없고요.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느낌 전혀 없어요. 이 제품은 처음에 시연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눈에다가 올리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참고해주시면 되세요. 다음 마스카라는 바로 요거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볼륨 컬링입니다. 사실 요 제품은 뭐 말해 뭐해 템이잖아요. 제가 클리오의 아마 이 킬래쉬는 엄청 많이 영상에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숙한 제품이라고 보실 텐데 일단 킬래쉬의 솔을 같이 살펴보면요. 굉장히 얇아요. 촘촘한 이 간격이요.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스카라에 비해서 안에 짧은 솔들이 들어있는 약간 솔방울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제 속눈썹에도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앞쪽과 뒤쪽에 짧은 속눈썹까지 굉장히 존재감 있게 올려주기 너무 좋은 마스카라여서요. 번짐이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너무 유명한 제품이어서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여러분. 바로 이 제품. 익숙하시죠? 데이지크 무드온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컬러입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광고 제품으로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조회수가 그게 한 46만 회 정도 나왔어요.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던 마스카라인데요. 이 제품도 정말 정말 물건이에요. 번짐이 거의 없고 그리고 여배우 속눈썹 만들기에 진짜 최적합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C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과 뒤쪽이 굉장히 얇아요. 그 얇은 섬유질 같은 게 진짜 살짝 들어있는데요. 이게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뽑히면서 올라오는 섬유질이 아니어서요. 그 안에 사이사이를 채우고 메꿔줄 때 너무너무 괜찮은 마스카라예요. 제가 이거를 눈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얇게 가볍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마스카라죠. 네, 여러분 너무 예쁘게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에요. 얘는요. 치카이치코 원픽 스키니 카라 픽싱 볼륨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얘는 1호랑 2호가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호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마스카라들 중에서요 가장 소리 얇아요. 완전 스키니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너무 깔끔하게 올라가고 예쁘게 올라가는 마스카라예요. 솔을 같이 살펴보시면 정말 짧고 얇아요. 그래서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언더에도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얘가 정말 얇고 안에 스크류 모양도 굉장히 촘촘, 제일 촘촘한 제품이어서요. 나는 어떤 마스카라를 발라도 아무리 좋다는 걸 발라도 약간 눈에 피로감이나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원픽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정말 정말 얇게 한올한올 올려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생얼카라처럼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언더에다가 바를 때 언더용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얇아서 잘 안 올라가거나 너무 티가 안 나면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속눈썹을 촘촘하게 메워주기가 너무너무 좋은 마스카라여서요.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마스카라를 전부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이 마스카라들은 제가 정말 정말 평소에 많이 좋아하고 무조건 마스카라 추천을 해야 한다 하면은 꼭 베스트5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 제품들로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 보라돌이들 마스카라 유목민 있으시거나 뭔가 새로운 마스카라를 좀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마스카라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